인류학 이야기 18강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 문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소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문화의 뭐 소리의 원형이랄까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 도표에 보듯이 우리 잘 알죠? 알, 얼, 울, 을, 이. 그게 이게 사실은 아, 어, 우, 우, 이 다섯 가지 의미죠. 근데 우리가 알 이야기도 잘하고 얼 이야기도 하고 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우리 문화의 그 일종의 뭐 아주 간단한 원형적 우주론이 되는가?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알이라는 것은 위에 버퍼죠. 물질이죠. 물질. 알, 물질이죠. 알. 우리 그 달걀, 알, 물질이죠. 얼은 뭡니까? 우리 얼이 빠졌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정신이 빠졌다는 거죠. 얼이 빠졌다. 그다음에 울. 이 공간이라는 게 울이라는 게 우리라는 게 우리라는 말이 돼요. 우리라는 말이 되고 울타리라는 말도 돼요. 우리. 울타리 이런 뜻이죠. 울. 그래서 울타리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구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할 때도 그 우리예요. 우리의 준말이 울리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죠. 그러니까 울타리도 되고 말하자면 여기 울이라는 게뭐 울타리도 되고 우리도 되죠. 우리. 뭐 예로 뭐 우리나라 이거 되게 우리나라 어떤 그 공간적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울타리, 우리, 뭐 우리라는 것은 뭐 우리도 되지만은 뭐 돼지 우리 할때 그것도 우리죠. 그것도 하나의 뭐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이거는 위라는 뜻인데도, 위라는 것이 뭐, 우리라는 그 관점이 되죠, 그죠? 울타리, 우리. 그래서 그 공간을 구해가는 걸로 의미를 나타냅니다. 을은 이제, 제가 옆에 이제 늘이라고 써놨는데, 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 타겟으로 할 때, 시계를, 뭐, 분필을, 저 사람을 할 때, 이 목적어입니다, 목적. 근데 목적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서 오냐? 시간에서 오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그 서양의 이제 철학의 대가죠, 대가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자기 철학을 썼죠. 존재와 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시간과 존재도 썼지만은 뭐냐? 인간의 특성은 시간적 존재라는 거죠. 시간적 존재. 그래서 왜 시간적 존재냐 하면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는 어떤 목적을 이미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삶의 목적, 이랬을 때. 흔히 이 영원한 대상이라는 게, 영원한 대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영어로는 eternal object라고. 영원한 대상. 근데 인간은 사실은 시간적 존재인 인간은 어떤 영원한 대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영원한 대상이 이게 또 영원일 수 있어요. 영원. 영원은 뭡니까? 시간이란 게 순간이 있죠. 찰나, 맞죠? 순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영원이라는 대상을 이제 찾는 거. 마찬가지로, 을에는
을래는 을이라는 것에는 이제 목적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또 늘 그렇다. 시간을 늘 그렇다는 건 항상 그렇다는 뜻이죠. 그죠? 그것도 시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늘 그렇다. 을, 늘. 그 다음에 그 일. 일은 뭡니까? 인간을 나타나는 거죠. 일이라는 게 일. 무슨 일이 일어났다. 사건.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되죠. 삶. 그 노동.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또 일도 있죠. 일. 일한다. 내가 뭐 일한다. 이렇게. 일한다. 일한다. 일, 사건도 되고, 일하다. 노동도 되고. 근데 그 일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일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 아, 이응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응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 이응이 목구멍 소리인데, 이 목구멍에서 모든 소리가 출발이 됩니다. 목에서 소리를 못 내면 소리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재미있죠. 이응인데, 목구멍이야. 목구멍인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면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국악하시려면 구음이라 그러죠. 입을 다물고, 목소리로 구음이라 그러죠. 목구멍 소리. 라고 이제 구음이라 그럽니다. 구음을 얘기했는데 이게 소리의 원천이야. 이게 뭐냐면 보컬 코드라 그래요. 소리를 내는 그 목청, 그죠? 목청. 여기 주름이 져 있단 말이야, 목에. 그래서 가수들이 그 목을 잘못 다루면 뭐 목이 상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 소리를 잘 낼 경우에 이게 아주 이 목청 이게 이거 그 구조가 주름이 잘 져가지고 그 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 보컬 코드라는 게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 소리에서 그 다음 뭡니까? 이게 후음인데 그 다음에 그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그 입술 소리 입술 소리 그러니까 후음에서 아, 아, 설 그 혀 소리 혀 순 입술 소리 치 치음 이빨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이제 아설 순시후가 되잖아요. 그 핵심이 목구멍 소리입니다. 이응이 돼요. 이응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오는 근본 소리에 플러스 아어우이 그러니까 아어우이를 합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일인데 일을 하는 존재인데 이응에다가 이게 뭡니까? 수직으로 서 있죠. 인간은 수직으로 써야 돼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으면. 시간은 이래 돼 있죠. 수평으로 돼 있죠.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흘러간다. 이래가 수평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 있죠. 인간이라는 것이 서 있는데, 리얼은 뭡니까? 리얼이라는 것은, 이게, 이 동학에서 보면, 이제 궁궁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뜻은 뭐냐면 운동을 나타냅니다, 리얼. 그래서 한자로도 이거 비슷하죠, 모양이. 궁, 을, 일이 비슷한데, 그 나중에 이제 동학 운동할 때 궁궁, 을, 일이라 해서 그 동학의 그 일종의 그 말하자면 그 뭡니까, 그 정신을 나타내는 그 부호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리을에, 리을자에 아, 딱 그게 있습니다. 그 리을이 들어가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그래서 그 아, 움직임, 율동, 운동을 드러내는 데 있죠. 그래서 그 이 보면 알, 을, 울, 을, 일이 다리열이 들어가 있죠. 이게 운동하고 율동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존재가 아닌 거야. 이게 다 운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운동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의 경우에 이제 인간의 경우에 이제 수직으로 돼 있고 시간의 경우에 이제 수평돼 있죠. 늘, 을. 수직, 수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소리 그 자체가 우주를 드러낸다는 거죠. 우주. 그리고 이 다섯 글자로 물질, 정신, 공간, 시간, 인간까지 딱 얘기했죠.
우리가 인간을 규정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인간은 일하는 존재, 일. 자기 일이 있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뭔가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다섯 단어, 알, 을, 울, 을,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인간의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신체적, 육체적 물질을 갖고 있고 또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마음의 세계를 갖고 있고 어떤 특정한 울타리 속에서 산다. 어떤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어떤 울타리를 가져야지만 된단 말이죠. 이제 일종의 영역이죠.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진 시간에 따라 그런 목적을 잘못 성취했을 때 어떻습니까? 허송 세월을 보냈다 이러죠. 그 시간을 잘못 보내면 허송 세월이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을. 항상 뭐 이럴 때 늘 항상 상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상자가 뭐 도덕경에도 나오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비상도 할 때 저 상자죠. 그죠? 그래서 저 상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다섯 단어로서 그 우주론, 그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또 재미있는 게, 알은 뭐, 알 난자죠. 근데 알을 낳는 게 어류도 알을 낳죠, 알을. 조류도 알을 낳죠, 알. 파충류도 알을 낳아요, 파충류도. 우리가 젖먹이 동물, 그 소위 마멀, 젖먹이 동물에 오면 이제 그 알이 아니죠. 그 새끼를 낳죠, 새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 분류학상에 이제 젖먹이 동물이 이제 더 진화한 거로 나옵니다만은 그 어쨌든 그 기본이 사실은 젖먹이 동물 이전에는 새끼를 낳는 동물 이전에는 알이란 말이다. 알에서 뭐가 되는 거야? 어류, 조류, 파충류가 다 알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하니까. 근데 알이 중요하죠, 그죠? 알. 뭐 굉장히 그, 에칼라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엘이랄 때, 알이 중요한데, 엘이랄 때, 이제, 이스라엘 할 때, 엘이 이게 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알, 이건 알란자죠, 그죠? 알란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이라는 게 절대 타자로서 존재한다. 뭐, 기독교 영향이 큽니다만, 절대 유일신은 절대 타자로서 나와 완전히 구분되는 뭐가 있다. 이래가 절대 타자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거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라는 게 절대적으로 떨어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신도 우리와 완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알은 생명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알이란 건 생명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생명이 탄생을 나타내는데 신은 뭡니까?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신이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두 개 완전히 이분화 되겠습니까?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했을 때 신이 만물을 해가 이제 주체가 되고 만물은 객체가 됩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하면 이분화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분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상 그 오히려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식으로 알이 L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이야말로 뭐 생명체니까 그게 크면 바로 소위 그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알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잖아요.
사람 경우에 어린애가 어른 되듯이 알이 크면 성체가 되잖아요. 성체가. 뭐 달걀이 닭이 되듯이 말이죠.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는 해결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게 같이 있는데 그걸 딱 끊어가지고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상당히 곤란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끊어가지고 원인과 결과라든지 시작과 끝이라든지 뭐 삶과 죽음이라든지 이런 이분법으로 이분법으로 이제 끊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그 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끊기 어렵다. 그 이분법이라는 게 이분한다. 우주를 끊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원인과 결과죠. 그죠? 원인과 결과. 뭐, 이 원인이 뭐 시작이죠. 또.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철학에서는 주체와 대상. 신과 인간. 이렇게. 인간 또는 만물 이릅시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 이분법이 그 힘을 발휘했죠. 그 이분법이라는 게 과학에도 사실 적용이 돼요.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주체 대상의 문제고 주관과 객관의 문제죠. 이걸 다시 뭐 주관과 객관의 문제죠. 과학은 객관을 추구하는 거니까 다 되죠. 이게 물론 이분법 때문에 이분법이라는 게 뭐 제로 1, 2개 우리 컴퓨터에도 이걸 쓰잖아요. 이분법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인간이 마련했지만은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거는 이게 뭐 이분법의 결과가 이게 컴퓨터죠. 이분법의 결과가 컴퓨터죠. 이래서 그 기계를 아주 그 고도의 기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생명이 생명의 근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느냐라는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알, 을, 울, 을, 일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분리를 해놨지만은 알과 을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신체에 있지만 을이 있잖아요. 같이 있죠. 사람이 요것만 있으면 삽니까? 알과 을만 있으면 삽니까? 울타리가 있어서 살잖아요. 집이 있어서 살잖아요. 공간이 있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또 뭐 시간이 있어야 어디를 갈 거 아닙니까? 어떤 지향, 시간이라는 게 어떤 지향점을 나타내죠. 이것 자체가 전부 뭡니까? 일이죠. 이것 자체가 일이고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이라는 것은 최근에는 뭐 철학에서도 굉장히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 이벤트. 그 이벤트죠. 일이라는 게. 일이 이벤트죠. 일이 이벤트인데 이벤트에 대칭되는 게 사물입니다. 사물. 이건 thing이라는 거예요. ing.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사물인가 이벤트인가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철학의 전부예요. 사실은 세계를 thing으로 볼 거냐 이벤트로 볼 거냐. 근데 예전에는 thing으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일로 봅니다. 일 뭐 저기 이제 퍼포먼스도 되고 하는데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된다. 활동. 근데 그 일이 있잖아요. 이 놀라운 알, 을, 울, 을, 일이라는 이 다섯 가지 글자가 다섯 개 단어, 다섯 개 단어죠. 글자, 문자나 단어죠. 이미 일 자체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충분하게 설명한다. 세계를 설명한다 말이죠. 여러분 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글의 단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인간의 목소리가 발달한 게 네안데르탈인 단계에서는 이게 분화가 덜 됐어요. 그 보컬 코드가 단순했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한 소리밖에 못했는데 사피엔스 이래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에 이르러 가지고 이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모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상당히 그게 이제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이 언어는 원래는 그 소리를 중심으로 컸기 때문에 음성원에서 문자원으로 발달했어요. 근데 뭐 학자에 따라서는 문자원화가 먼저였다 주장하는데 그거는 설득력이 약하죠. 그 다음에 소리와 빛이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서양 철학자들은 이상하게 소리와 빛이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의 그 이성을 투사한 거예요, 사실은. 소리가 어떻게 이성이면 소리는 파동이죠, 파동. 빛은 입자 혹은 파동이죠. 소리는 청각, 파동이잖아요. 소리들은 파동이죠. 이게 무슨 이성입니까? 파동으로 바닷물 물결치듯이 그게 이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라. 파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입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찰자에 따라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은 뭡니까? 소리든 빛이든 파동이라는 게 공통적이죠. 입자가 드러나지만 이 우주의 근본은 파동이란 말이에요, 파동. 파동이라는 건 뭡니까? 소리.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 이 소리가 의외로 아주 간단하지만은 뭐 우주의 전부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글이. 그래서 그 한글에 대해서 그 우리가 뭐 철학적 연구라든지 음문학적 연구라든지 좀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우주의 그 지구상에 그 언어가 많죠. 근데 크게는 인도 유럽어. 여기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영어, 라전어, 산스크리트어까지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자 한글. 이건 뭐 흔히 한자 문화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이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자와 한글의 관계도 요즘 뭐 한자도 뭐 동의적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인도 유럽어와 한자와 한글이 나눠져 있어요. 인도 유럽어는 그 하나로 묶어져 있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어근 소리의 어근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니까 의외로 영어와 한글이 굉장히 통해요. 영어와 한글이 어근이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대개 보면 언어야 100단어 정도 뭐 200단어 정도나 막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1000단어 2000단어 이러나면 우연이 아니죠. 그 예전에 인간이 어느 지점에선가 한 곳에서 살았던 거죠. 뭐 성경에 바벨탑 신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언어가 생기면서 다 분리돼 버리죠.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언어가 소통의 도구지만은 오히려 언어 때문에 장벽이 쓰는 겁니다. 언어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도 유럽어와 한자 한글어가 하나였다는 이제 이런 그 연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 거기에 좀 관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인간이 어떤 시기에 뭐
거의 한 곳에서 살았다. 아, 대충 보면 뭐 제가 아주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빙하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이제 10만 년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해수면이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가지 않을 수 없어. 왜? 빠져 죽으니까. 그리고 많은 대륙도 말이죠. 침몰하고. 대륙이 바다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낮아가지고. 그건 높은 지역만 남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요즘 말하면 파미르공원이나 중앙아시아나 또 히말라야 산릉, 산구릉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 홍수를 피해가지고 쫙 모였다가 홍수가 이제 물러가니까 모일 때는 높은 데로 예를 들면 산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 산이 있다 합시다. 바다가 막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죠. 여기서도 가고 뭐 입체적으로 저기서도 계속 올라갈 거면 산 봉우리 있죠. 산 봉우리. 봉우리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높은 지역으로. 그죠? 근데 물이 빠졌어. 그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한 길로 내려가겠습니까? 사방으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사방으로 내려갑니다. 사방. 사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원리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 그 산봉우리 지역에 살 때, 산봉우리 지역에 살 때 인간의 언어가 같았을 것이라는 이 가정과 이거 인도 유럽어 한자 한글어가 같은 뿌리, 원 뿌리죠. 그러니까 루트죠. LOT. 언어 전체가 같다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같다는 거야. 뿌리. ROT라죠. OT. 이거는 뭐 어근입니다. 그죠? 뿌리 근자. 어근이 같다. 어근이. 어근이 같으면 같은 거죠. 뭐. 의미라는 건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지구상의 어짜를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어요. 어짜. 영어는 그 이 단어의 어짜를 발음할 수 없으니까 이 발음 교훈을 만들어가 이게 어짜를 영어를 만들어냈어요. 영어가 그래도 비교적 어짜를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절대로 어짜를 발음 못해요. 어쩌가 등하는 어나 허나 이 하여튼 어짜가 등하는 발음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으짜, 으짜도 발음이 어렵습니다. 영어에는 으짜 발음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 이랬을 때 으라는 게 모음 아닙니까? 모음인데 모음이 없죠. 이게 자음으로 스로 되어 있죠. 을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한 알, 얼, 을, 울, 일 이게 발음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한글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한글 발음을 잘 따라가면 많은 게 문제가 해결이 돼. 왜? 이게 원천 언어에 가깝단 말이야. 인간이 발성 구조와 더불어 내는 그 한글이 뭐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 뭡니까 귀납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적이지만은 이 음성 구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글을 계속 보존해 왔죠. 한글이 그 창제되기 전에 그 글자는 없었잖아요. 발음은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한울천 한울이란 글자를 못 썼는데 한글 훈민정음 창제되면 한울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한울천이죠. 한문은 천이죠. 그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한글 글자가 굉장히 문화의 원천 을 따지는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흔히 뭐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하늘이란 게 사실은 줄이면 할이에요. 하늘 하면 할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늘 플러스 아버지고 할머니는 하늘 플러스 어머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독교에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어머니 이게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진작에 이걸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하늘이 하느님이니까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우리 말이 그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가깝고. 그래서 실상을 잘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오늘 그 강의는 소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 이 한글의 원형이 알, 을, 울, 을, 이를 가지고 하나의 그 원초적인 세계를 우리 조상이 구성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계속 어떤 그 언어를 그 확산시키고, 그죠? 그랬죠. 그래서 요런 그 기본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어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글을 자꾸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한글을 가지고 그 세계 철학을 만들 수 있는, 한글이야말로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철학을 만들 수 있는 언어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알, 을, 울, 을, 일과 한국 문화의 원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